자, 이번 시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특정한 인덱스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고 싶어요. 자, 그때 자바는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도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1이라고 하면 인덱스 1이기 때문에 0, 1, 즉 20을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 안으로 넣어야겠죠. 자, 구현을 해봅시다. 퍼블릭 리턴 값은 오브젝트고 get 그리고 인티저의 인덱스를 인자로 받는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자,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엘리먼트 데이터라는 배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다가 그냥 인덱스 값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그러면 리턴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20이 잘 리턴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들을 쭉 카피해서 0, 1, 2, 3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10, 20, 30, 40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이 ArrayList를 뭐랄까요? 깎아내리기만 했죠. ArrayList는 이래서 나쁘다, 이래서 나쁘다, 이래서 나쁘다. 자, 그런데 ArrayList가 좋은 점이 바로 이 get에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ArrayList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열에다가 인덱스 값을 줘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엘리먼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배열에 인덱스로 접근한다는 장점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메모리가 있을 때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 할게요. 자, 이 메모리는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 액세스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건 간에 동일한 시간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배열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ArrayList로 구현을 한 경우에는 이 get을 통해서 특정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ArrayList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get 메소드는 구현하기는 쉽지만 사실 이 안에는 ArrayList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